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준 씨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아버지와 달리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조선판 엄친아 민우원 역으로 올여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네, 정면 바라보시고요. 가볍게 손 인사 좋습니다. 특히 민우원은 자신처럼 사관대 정도를 걷고자 노력하는 해령은 물론 예문관 여사관들의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고 도와주는 츤데레 모습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츤데레 눈빛 좀 발사해 주시겠어요? 네. 조금 어렵지만, 네, 츤데레. 아, 츤데레가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뼛속까지 따뜻한 우리 이지훈 씨가. 네, 정면. 네,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의 부드러운 매력과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필모그래피를 꾸준히 쌓아온 우리 이지훈 씨. 이번에 민우원으로 어떻게 변신할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지훈 씨였습니다. 네. 자, 잠시 박재훈 씨가 맡은 송파리는 겉으로 보기엔 우아한 몸짓에 품이 있는 말투를 지닌 양가치 규수이나 가슴 속엔 세상을 향한 열망을 숨기고 있는 불꽃 같은 여인 송사희 역으로 분합니다. 네, 왼쪽으로 몸을 살짝 틀어서, 네, 손인사도 가볍게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현모양처가 되길 강요하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여사결실을 치르고 장원급제로 궁에 입국할 정도로, 네, 의외의 강단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죠. 네, 가운데도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해 뭐 영화를 통해서 호러 퀸으로 등극했는데 이번엔 또 사극 퀸으로 등극할지. 네, 정면 바라보시고 환한 온화한 미소 한번. 네, 장원급제는 내가 했다. 아이, 가난한 미소 좋습니다. 네, 우리 박지현씨 단독 촬영이었고요.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자, 박기웅씨와 함께 커플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박기웅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기웅씨와 박지현씨의 커플 촬영 이어갑니다. 기록을 해야 살 수 있는 예문관 권제 송사희 역의 박지현씨와 기록을 피하고 싶은 왕세자 이진혁의 박기웅씨입니다. 네, 역시 오른쪽부터 그려볼까요? 네, 몸을 살짝 틀어서 지현씨도. 네. 네, 오늘 정말 많은 주시진 여러분들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정면 또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 두 사람은 왕세자와 그를 기록해야 하는 사관으로 얽히면서 갈등을 겪게 된다고 하죠. 네, 정면 보고 하트. 예, 서로 뭐 포즈를 살짝 맞추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서로 견제하는 관계지만 어쩔 수 없이 내밀한 속내를 들키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갈 예정이라고 하죠. 두 분 함께 하트 어떤가요? 네, 자, 왼쪽부터 한번, 왼쪽 끝까지. 예, 많은 취재분들 계시거든요. 네, 이 두 분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신입사나 부회령에서 이끌어갈지.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 한번 갈까요? 오른쪽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오른쪽. 네, 사실 이 포토타입이 쉽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좀 더 예쁜 모습, 네, 아름다운 모습 많이 담아나실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현씨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고 기웅씨 단독 촬영 이어갈게요. 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투지 넘치는 세자 이진혁의 박기웅씨입니다. 네, 이어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박기웅씨가 분한 이진은 장수의 기계를 갖춘 왕위계승 서열 1위의 왕세자로 아버지인 현왕 대신 대리청정을 하고 있어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지만 실상은 신하들과 매일 버거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오른쪽 한번 끝까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자, 아, 손인사로 아주 온화한, 네, 왕세자로서의 미소를 또 예뿜어내고 계십니다. 네, 우리 박기웅씨 잠시 기다려주시고요.